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복죽 끓여니까 놈 매인 것이 제일 잘한 거다. 할아버지 들이젠 전복을 사놨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본 거라. 하루밖에 못 먹은 간데시 놈이라도 먹이는 잘 됐지 했지. 우리 할아버지도 놈 주는 거 제일 좋아했었거든. 놈 먹이는 거를. 나도 마찬가지고. 하루밖에 없으면 이제 사 먹어도 되지만 아이들 주제 놈. 그래서 일요일에 놓고 가. 찬이는. 아직 부족하지만 그 할머니의 손맛과 어머니의 손맛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. 보통 끼니 때울 수 있는 정도? 지치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대충 손에 잡히는 거 넣고 끓이고 빨리 먹고 쉴 수 있게. 잘 놀았습니다. 네. 그 손지가 제일 처음에 보고 제일 마음에 들고 착하고 할머니 해주는 거 다 맞춰주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난 그냥 아무거나 해주면 그냥 할머니 건 무조건 맛있대네. 만두 제일 좋아하죠. 만두를 해놓으면 그냥 껍복하는데 뭐 다 식구들이 만두를 해놓으면 다 잘 먹어요. 할아버지 해군이라 나신 지 해군에 있을 때 나도 뭐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이래 이 만두 장사를 해주게. 그러면 집에 그냥 나라에서 이거 사라고 그래. 난 몰라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마냥으로 그냥 터득한 거. 만두에는 대파가 제일 중요한 거라. 마늘이 제일 맛있거든. 속이 너무 딱딱하면 이 속이 너무 딱딱해 맛떠서 조금 정성하게 놔야지. 사람 맛이 아니고 손맛. 우리 할머니 손만 닿으면 맛있었거든. 걔는 나가 친할머니 손이 조금 닮은 걸 닮긴 해요. 요만 기대로 만들어졌어.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이런 걸 잘 먹어. 나가 이런 걸 먹으니까. 우린 조미료를 안 쓰니까 소금하고 참기름. 봄나물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맞죠. 아빠들서 잡은 거 해주면 잘 가져와. 이 동네 해녀들이시나. 전복에 뭐 해주면 가져와. 아예 좋아하는 사람 어서 두게 해녀들 해 가져오면 사야지. 육 사람들 깊은 물에 들어가면 한 건지 다른 가져온데 안 사질려고.
넣었는데 참기름. 이거 완전 돼지국대로 빼온 거. 눈 떼지면 그지 할망되게 무슨 겨울이고 무척이고 그러니. 감으로 해서 간 다 넣었거든요. 잘하고 싶은 집도 아이 되겠다 그러구나. 승은아, 저희 할머니 만드니 만두하고 유채 나물 무쳤는데 맛 괜찮더라. 문어볶음하고 너 갖다 먹을래? 와라, 갖다 먹을래. 감사합니다. 이건 뭐지? 전화리뉴 사랑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할머니가 이게 그냥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. 할머니가 문어 요리를 엄청 잘하시거든요. 외할머니 집 가면 문어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왜냐면 할아버지가 해군 부사관 출신이에요. 그래서 해군 사령부에서 근 한 10년 정도 계셨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만두. 할머니가 저를 엄청 아끼시거든요. 제가 타지에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만두가 너무 맛있다. 뭐 하시면요? 지금 배를 먹는다. 할머니, 간만에 할머니 음식 먹으니까 맛있다. 오랜만에 먹었지. 네. 요새는. 네, 오랜만에. 다음에도 또 먹으러 갈게요. 알았죠. 예, 잘 먹었어요, 할머니. 할머니 가면 진수성찬이도 할머니 요리 잘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일상이었고 뭐 먹고 갈래가 먼저니까. 먹으러 하겠다 하면 내가 만들어 놓지 무슨. 먹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할망한 집.